식물연구소를 우리는 늘려야 한다. 왜냐? 수렵에 도움이 되는 소비 아이템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왜 증식해? 물량을 만들고 체력을 이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비약. 그 비약도 조합으로 만드는데 조합분을 그가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증식을 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종류가 없다 얼마. 내가 일부러 지금 안 했거든요. 쫙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퀘스트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다. 이게 시설 관련 쾌를 함으로써 이 비료도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종류도 늘릴 수가 있다. 그리고 재배 범위 선택 저것도 지금 한 칸이지만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다. 저 수확 박스도 지금 10칸이지만 최대 50칸인가요? 월드까지는 30칸 그럴 거예요. 거기까지 늘릴 수가 있다. 그거 하기 위해선 이제 진행을 하면서 NPC 대화를 하다 보면 납품을 해라 라는 의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온다. 활성제. 그렇죠? 슬슬 선인장의 계절이네요. 자, 처음 클리어할 때만 식물연구소에 의뢰 대응 아이템이 추가. 재배, 의뢰할 수 있는 아이템 종류가 늘어난다. 중앙 캠프의 시작. 이런 채집회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체인 헤드, 채집의 달인 꼭 착용하도록. 목적의 소재를 찾았습니다. 유수 위치를 생태 맵에 기록했습니다. 노도 같은 칸타로스 축제. 자, 식물 연구소의 의뢰 범위 증가. 무조건 남동 캠프를 받고. 자, 칸타로스 축제를 위해서 꿀 장비 본그리브. 자, 본종 표본의 달인. 사체가 남는 확률이 높아진다. 몬스터 보통 때리면은 퍼져가지고 이제 사체조차 안 남거든요. 초반에 수비대 무기 낀 분들이 많으면 수비대 무기의 그 폭파 속성으로 인해서 폭파가 뻥 터지면 달인의 효과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다 폭파돼. 그냥 파괴돼. 그래서 좀 약한 무기를 그냥 때리기 낫겠죠. 여기서 잡으면 된다. 여기 물가랑 저기 뼈 쪽에서 이제 많이 진이 되거든요. 이거 잡으면 됩니다. 자, 가면은 아까 전에 보상으로 늘어났죠. 그쵸? 뭔가 아이템 품목이 늘어났어요. 그쵸? 여왕은 황제에서 타오른다. 식물연구소에 의뢰 대응 아이템 추가. 이거는 이제 중앙 캠프. 의뢰할 수 있는 아이템 종류가 또 늘었대. 자, 버섯류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유쾌에서 잡거나 탐색에서 잡으면 그 소재를 얻으면은 비료 퀘스트가 발생한다. 아, 가죽 플러스가 필요하나? 뜨네요. 그런 것도 있죠. 자, 초목이와 건강히 자라라. 완료. 킹누리아크. 이게 엄선 균상이가 그렇거든요. 이걸로 안 나올 걸? 맞아. 볼보로스 이거를 깨야 다음 깨 해금이 된다. 중앙 캠프. 낙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볼보가 중간 해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선 버섯 균상. 그쵸? 거기 장식 키트 아까 나왔죠? 버섯 왕창. 자, 이번에는 육산호 탐색의 상위 탐색 취취아크. 아, 기억이 난다. 병직.
이렇게 해서 클리어하고 오면 자 얘가 사기 단원이 느낌표가 떠 있어요. 원래 안 떠 있다가 그쵸? 우리 비료주머니 얘기하면서 성각막 하나를 가져오래. 그러면 바로 앞에 가서 반납을 납품을 해버리면 돼 하고 반납 끝. 자 그러면 잠자는 숲속의 여왕 딱 이렇게 떴죠. 이거는 북동캠프. 아 제가 원래 에어 공격 되게 싫어하거든요. 진짜 간만에 하는 거야. 100만 년 만에 하는데. 100만 년 만에. 어, 그쵸, 그쵸. 예. 네. 대회 때 몰려오는 거 같아요. 그쵸. 어, 느낌표 왜 안 떠? 안전아프를 클리어해야 활성제가 뜬다. 안전아프가 진행 조건이다. 그것도 하나 완료. 이걸 먼저 그래? 예약이 없는데 조금. 어 두 개 나왔네. 어우 당연히 씨. 자 겨우 수납이지만 그래도 수납 납품하면. 어 드디어 떴네요. 얘는 헐랭 13 이상 레이게나를 탐색해서 찾아야 돼. 가 임마. 자 범위가 이제 벌꿀 습슬충 이렇게 두 개에서 세 개로 하고 무대용으로 황야 동캠프 아니야? 아 아직 안 돼요? 아 그럼 지금 모바일이에요? 나이스. 식물연구소 관련된 퀘를 다 한 것 같은데? 딱! 하고 끝! 그쵸. 어 4453인데 그러면 여기서 흙을 바르면 9918이어야 되는데 최대가 9턴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예. 그쵸?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효과에 전부 다 플러스 5턴. 근데 대신에 9턴, 최대 9턴 리미트. 오케이? 그쵸. 효과 시간 딱 9턴. 그렇기 때문에 최대 효율은 저 굴을 꽉 채운 다음에 퀘스트 5번을 돌고 와. 그리고 저게 다 4444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흙. 버프 바로 끝나고, 그쵸? 버프 바로 끝나고, 수주 가능. 수확박스 용량 증가. 자, 이거는 남쪽 초기 캠프 하면 되죠. 30분 안에 잡으면? 아, 왜 근데 이거 바로 나오네? 만년 머이 때 바로 나오네? 썸 머이 때. 자, 요거랑, 그리고 저기랑. 어, 뭐야, 이거. 이제 됐죠. 깜빡깜빡 거렸으니까. 미니맵에 깜빡깜빡 거리면, 뒤돌면은, 이렇게 돼있다. 저것도 표시해줘야겠다. 오데수의 수확박스를 또 눌려준대. 포비가 같이 아종, 클리어 하고네. 이거는 북석 캠프. 빈약 씨야 먹고 그 다음에 먹고 이걸 채집하자. 돼지의 호박.
다시 오다 보면 이렇게 임무 브라키 클리어 이후에 말을 걸면 재배 선택 범위 마지막 퀘스트죠. 그러니까 실질적 올드 아이스본 통합해서 식물 연구소 최종 퀘스트. 야, 폴퀘스트 이제 났어. 소액 장비를 챙긴다. 다 하는 게 좋아요. 다 해야 투기장에 배치가 돼요. 아, 잠깐만. 피가 있. 들어가고. 이제 역대 끝났어. 어우, 이제 알려주네요. 야, 튜토리얼이 여기서 뜨네. 첫 생포 시설 레벨에 올랐고 재배 운의 범위가 추가되었다. 드디어 메카니 됐다. 자, 최대입니다. 이제 풀 업그레이드 다 한 거죠.